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 성금 목표액은 60억 원. 우리 이웃을 위한 작은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조미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뇨 합병증이 악화된 80대 노모를 2주 전 병원으로 모신 63살 조모 씨. 배달로 버는 돈으로는 생계비도 빠듯한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당신 많이 났어야 되는 입장에서 엄마를 도와주실 길이 없어요. 어려운 이웃을 위한 70일간의 모금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은 고사리 손으로 모은 동전을 선뜻 내놨고 유명 골프 선수도 3천만 원을 기탁하며 동참했습니다. 제 기부한 돈들이 소중하게 어려운 분들한테 잘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올해 목표 모금액은 지난해보다 2% 늘어난 60억 원으로 6천만 원이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탑이 1도씩 올라갑니다. 어려운 그런 이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꼭 좋은 그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닻을 올린 70일간의 나눔 캠페인이 희망의 기적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